해양 심층수를 활용한 대규모 절임 배추 생산 시설이 고성군에 들어섰습니다. 침체된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수확한 배추가 도착하면 위생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본격적인 손질을 시작합니다. 배추를 절이는 물은 수심 200m에서 뽑아올린 해양 심층수입니다. 유산균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아삭한 맛이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심층수를 털으니까 아무래도 예 좋아요. 고기, 김치 하는데 딱 맞게 절여진다고요. 기존 마을 단위 소규모 절임 배추 시설이 있었지만 1,1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주문 물량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시설에서는 하루 최대 10톤의 절임 배추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기존 30여 명에다 10명 이상을 더 고용할 계획입니다. 또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를 쓸 예정입니다. 멀리 외지에서 배추를 가져올 게 아니라 지역에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 고용 창출도 충분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성군은 지역에 기반을 둔 생산자 단체가 시설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심층수를 통해서 많은 꿈을 이루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가공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어떤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성군은 해양 심층수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농수산물에 심층수를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